안녕하세요.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 이특과 아주 특별한 요리를 알려주실 고준영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정말 해피 네.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자 어릴 때는 정말 선물 받고 싶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어떤 선물을 사주실까, 양말을 좀 큰 걸 준비해야 되나 이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사실 선물도 선물이지만 네.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짜 항상 집에서 했거든요. 아, 어머나. 그래서 엄마가 해주셨던 그 크리스마스 음식들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네. 우리 또 어머니께서 어떤 요리를 또 많이 해주셨나요? 제가 오늘 항상 엄마가 해주셨던 걸 갖다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음식 알려드릴 건데요. 네.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빵처럼 만든 미트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해주셨던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요즘에 좀 맞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요거랑 같이 곁들이면 좋을 자몽 홍차 에드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미트로프 처음 네. 들어보는 음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콘서트라든지 스케줄 때문에 항상 외롭게 좀 지냈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요리와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에 들어갈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최고 요리 비결. 자, 오늘은 미트로프와 자몽홍차 에드인데요. 네. 셰프님. 네. 미트로프는 정확히 뭔가요? 이게 고기, 다진 고기들요. 한쪽에 맛있는 이제 재료들이랑 섞은 다음에 네. 약간 이렇게 덩어리. 아니면 이렇게 식빵 모양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그 파티 같은 거 할 때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가른 거랑 이제 소고기 간 거를 반반씩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소고기, 네 소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반 하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 네 다진 양파, 다진 당근. 여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따로 밑간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좀 할 거예요. 이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좀 많이 오랫동안 치대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채소 좀 넣고요. 이렇게 한번 다져준 다 이렇게 한번 만져준 다음에요. 저희가 이거 소스도 좀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이 고기 자체만으로 먹어도 맛있을 수 있도록 지금 소금 다 넣어도 괜찮죠? 네, 다 넣어주세요. 네. 후추 넣어주시고요. 우선 요 양념들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제가 좀 양념 반죽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소가 조금 잘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있는 재료들 먼저 좀 넣어주세요. 지금 넣어주시는 거는 토마토 캔. 네, 토마토 캔을 갖다가요. 잘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소스랑 잘 어울려질 수 있게끔 토마토를 넣어주고 지금 여기 토마토 캔 안에 토마토 즙도 같이 있거든요. 같이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좀 수분감을 줘서 부드러운 고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만 들어갔는데도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잘 심어둘 수 있도록 미트볼이 커링의 미트 로프인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나머지 재료들 넣어주시면 이거는 뭔가요, 셰프님? 네, 제가 요거를 갖다 좀 그러니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요즘에 우리 귀리 많이들 드시잖아요. 귀리. 예. 네, 이제 귀리를 갖다가 그냥 밥에도 넣어 드시고 건강식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요걸 갖다가 저희가 제가 빵가루, 밀가루 대신에 이렇게 오트를 갖다가 넣어주면 그 귀리를 넣어주면 수분도 이렇게 잘 잡아주고요, 고소한 맛도 더해주고 여기 안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아서 고기랑 같이 드실 때 조금 부족한 영양소인 식이섬유를 또 넣어. 넣어줄 수 있어서 네 귀리를 귀리를 네네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귀리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재료의 수분도 잡아주고 고소한 맛이 더욱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리가 조금 오트밀이 잘 괜찮은 것 같아서요. 여기다가 돈가스 소스 약간 넣어서 간해 주실 거고요. 네, 다 넣어 주세요. 돈가스 소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네. 자, 계란을 마지막으로 넣어서 이제 점성도 좀 주고요. 고소한 맛까지 함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제 고기 넣었을 때보다 훨씬 이게 점성도 생기고요. 부드러워져서 같이 지금 잘 어우러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와. 이런 상태로 조금 요거는 치대면 치댈수록 저희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네, 맞아요. 저기 팬, 오븐 팬 좀 네. 주시겠어요? 자, 요거를 그냥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팬에다가 유산지나 깔아주시고요. 유산지나 쿠킹오일 해주신 다음에 덩어리로? 네, 이게 미틀로프라서 덩어리로 이렇게 이렇게 좀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벌어지지 않게끔 한 번만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나중에 익으면서 수분 빠져나고 나면서 갈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하시면은 이제 그 오븐 안에서 하다 보면 수분이 증발이 돼가지고 자칫하면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재료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상태를 갖다 이제 수분이 증발되는 걸 조금 방지해주기 위해서 네. 위에 토핑을 소스를 네. 갖다가 좀 해볼 건데요. 케첩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머스터드 소스, 그리고 항설탕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잘 이렇게 섞어만 주세요. 좀 잘 한 번만 섞어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붓이나 아니면 스푼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토핑이 수분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고요. 또 거기에다가 소스처럼 또 맛이 되기 때문에 익으면서 이 고기랑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외국 같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이제 토핑까지 다 올렸고요. 이 상태에서 오븐에 넣어서 이것도 170도에서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네,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40분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넣고 네.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트로프가 맛있게 완성될 동안 네. 계속해서 왜 자몽차이드 만들어주시나요? 소스. 소스도 있어요? 너무 간단한 소스. 어머나. 예. 정말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소스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네. 이건 아까 좀 썼던 소스랑 또 이제 중복이 되는 건데요. 여기다 후라이팬에다가 불 이렇게 좀 살짝 낮은 불로 좀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돈가스 소스. 여기다가 케찹 분량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찍어 먹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그런 소스를 만들어봤고요. 흰 후추 좀 넣어주신 다음에 물엿만 살짝 넣어서 잘 이제 섞어주시면서 한번 끓여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 돈가스 소스, 케찹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맞아요. 이런 게 섞였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최강이죠, 최강. 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 물엿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 수 있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잘 섞으면서 가장자리 복을 하면 보글보글 거리면 이때 그냥 끝내면 이건 소스는 완성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네.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대왕 미트볼이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접시에 좀 옮겨서 담아볼게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도 크리스마스고 네. 아이들 있으니까요. 브로콜리랑 제가 요거 당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근은 살짝 그냥 데친 다음에 쿠키 커터 요즘에 마트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별 모양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별 놓으셔서 저는 고기가 이렇게 큰 비주얼의 음식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가 크던 줄 알았거든요. 네. 미트로프가 이렇게 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쭉 뺑 돌려놓으셔도 괜찮고요. 뭔가 이렇게 곤충 등딱지 같더라고요. 뭔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네. 그렇네요. 어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야. 아까 제가 저희 만들어놓은 마지막 소스 있잖아요. 또 올라가요. 소스만 이렇게 살짝만.
그냥 접시에 잘라주신 다음에 접시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오. 이렇게 살짝 올려서 같이 함께 곁들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네. 거대한 미트로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입이 그냥 딱 벌어지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촉촉하고 고소한 미트로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몽 홍차 에이드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최후비 역사상 가장 큰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구야. 자몽 홍차 에이드. 네. 미트로프와 함께 즐기면 더욱 좋은 음료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요즘 겨울철에는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자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그냥 슬라이스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를 우선은 식품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좀 시켜줄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만약에 이렇게 좋은 상태의 그 과일도 좋지만 혹시 집에서 먹다가 남은 과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이렇게 건조시켜 놓으셨다가 티로 드셔도 좋고요. 아. 저 이렇게 요리에서 많이 활용을 하셔도 참 좋거든요. 사실 이 자몽 그 음료로 많이 드시긴 하지만 네. 이걸 많이 샀다가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꼭 사셨다가 남기는 게 자몽이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건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차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물에 담가서 드셔도 아. 건조시키시면 참 좋아요. 건조기에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지금 자른 거를 한 0.5cm 정도 이렇게 크게 잘랐거든요. 이거는 한 70도 정도에서 7, 8시간 정도 말리시면 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뭐 물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오늘처럼 에이드 아니면 차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건조기에다가 네. 야, 요새 건조기도 참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요. 넣고 자, 70도에 8시간. 네. 이렇게 보시면 8시간 정도 이 온도에 저렇게 하면 아직도 이렇게 자몽 색깔이 살아나게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은 이게 수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로 있을 때는 보관은 냉동고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완전 수분을 다 얻게끔 하려면 색깔이 조금 변해서 전 한 80% 정도만 말리고 한 20% 정도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피나콜라다라고 하는 이런 홍차가 있어요. 피나콜라다? 네네. 이게 많이들 이게 왜 칵테일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로즈잎이라던가 사과, 뭐 파인애플 그리고 코코넛을 말려가지고 만든 아주 향긋한 이런 홍차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걸 갖다가 자몽이랑 함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이렇게 해놔봤고요. 냄비에다가 제가 우선은 시럽을 좀 만들 건데요. 네. 우선 물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물을 넣어주시고. 자몽이랑 네. 홍차가 잘 어울리나요? 많이요. 잘 어울리고요. 오. 지금 이 홍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일향이 많이 나고 오. 달콤한 그런 홍차라서 자몽에 이렇게 상큼함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제 시럽을 우선 만들 거라서 이건 좀 설탕량이 설탕이랑 물 양을 1:1로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시럽을 오랫동안 사용도 할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준비해놓은 이 홍차 피나콜라다 홍차를 함께 넣을게요. 그리고 말려놓은 자몽 자몽을 이렇게 한 3개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불에 올려서 살짝 끓이면서 시럽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자몽차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네. 먹으면 그 쓴맛이 끝에 남아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끓이면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 그 부분이 있어요. 네. 보면 여기 지금 하얀 부분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자몽도 그렇고 오렌지, 레몬이 보면 이 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쓴맛을 내주는 부분이거든요. 귀엽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넣었고 조금씩 설탕이 녹아가고 있는데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차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몽은 바로 건져내주셔야 돼요. 아, 쓴맛 우러나고 네, 막기 네. 위해서? 계속 놔두면 이제 쓴맛이 우러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료를 드실 때 이게 되게 쓴맛이 많이 나서 먹기 좀 어려우니까요. 네. 와, 이게 지금 막 끓어오르니까 네. 이게 자몽향이랑 네. 그다음에 피나콜라다 네. 이 향이 싹 올라오는데 네. 굉장히 그 매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달콤하죠?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끓기 시작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몽만 건져내주시고 네, 건져내서 약간 어떤 향이냐면요. 방향제 같기도 하고 향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집에서 이거 끓이면 집 전체에 싹 퍼져서 온기가 더 돌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불을 갖다 가장 낮은 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한 15분 정도 이제 시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냥 이렇게 차, 홍차 상태면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졸여주시면 이제 시럽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럽을 만들고, 시럽은 왜 커피 드실 때 시럽 드셔보셨죠? 네네. 약간 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졸여주시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졸여줄게요. 졸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네,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거 식혀놓으면 딱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차로 이 상태에서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차를 갖다 그냥 우려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에이드를 만들어 주셔도 좋고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한 달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시럽을 갖다가 이렇게 좀 넣어 주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마실 때 네. 여기 피나콜라다가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저것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같이 드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로즈잎이라던가 히비스커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말린 거라서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히비스커스 요새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네. 게 있어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자, 우울한 분들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미트로 플랑 드실 거라 가지고 탄산수를 조금 넣었고요.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상태에서 좀 차갑게 드시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시고 만약에 조금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아까 그 시럽에다가 그냥 따뜻한 물만 따뜻한 넣으신 물만. 다음에 네 저는 좀 차갑게 먹어볼 거라서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아까 저희가 말려놓은 이렇게 자몽을 한 개 정도를 갖다가 위에다가 함께 올려주셔가지고 함께 드시면. 이렇게 차로 드시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따뜻한 향이 더 우러나올 거고요. 이렇게 차갑게 드셔도 이렇게 식품 건조기에 말린 자몽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네, 맛있는 자몽 홍차 에이드가 완성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향긋하고 달콤한 자몽 홍차 에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소고기의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미트로프 쉽고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기에 오트밀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재료에 수분이 잡히고 고소한 맛도 더해진다는 사실. 담백한 소고기와 새콤달콤한 소스의 만남. 온 가족 입맛을 사로잡는 미트로프로 푸짐한 한 상을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미트로프와 자몽 홍차 에이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미트로프는 우선 다진 소고기, 다진 돼지고기, 다진 양파, 다진 당근,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고루 섞어주세요. 여기에 홀토마토, 오트밀, 돈가스 소스, 달걀을 넣고 고루 버무려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유산지를 깐 오븐팬에 반죽을 올린 뒤 큼직하게 빚어주세요. 토마토 케첩, 머스터드, 황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큼직하게 빚은 반죽에 양념을 고루 바른 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40분 정도 구워주세요. 달군 팬에 돈가스 소스, 토마토 케첩, 흰 후춧가루, 물엿을 넣고 약불에 끓여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구운 반죽을 올린 뒤 데친 브로콜리, 별 모양을 낸 당근을 번갈아 가며 빙 둘러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스를 고루 끼얹어주면 미트로프 완성! 자몽 홍차 에이드는 먼저 자몽은 얇게 슬라이스한 뒤 식품 건조기망에 고루 펼쳐줍니다. 그런 다음 식품 건조기에 넣어 70도에 8시간 정도 건조시켜주세요. 냄비에 물, 설탕, 피나콜라다 홍차, 건자몽을 넣은 뒤 센 불에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건자몽을 건져내고 약불로 낮춰 15분 정도 졸인 뒤 한김시켜 홍차 시럽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컵에 홍차 시럽, 탄산수, 얼음,
건자몽을 담아주면 자몽 홍차 에이드 완성! 오늘의 요리, 미트로프와 자몽 홍차 에이드로 폼나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이 요리와 함께하면 더욱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미트로프와 네. 자몽홍차 에이드였습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부침하네요. 네. 한번 제가 잘라서 드려볼게요. 아까워. 이게 부드러워서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접시. 이거를 이럴 땐 또 칼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질을. 오, 와,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아까 많이 치대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부드럽고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오븐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아기 엉덩이 때리듯이 이렇게 톡톡톡 해줘서 잘 다져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맛이죠. 일단 여기 위에 발라져 있는 이 소스는 우리 바베큐 폭립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먹을 때 소스랑 맛이 똑같은데요?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소스를 많이 했고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만들어드린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끓이셔도 좋고 그냥 섞어서만 올려줘도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가서 저는 조금 퍽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수분감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잘 찐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 왜 저희가 소스 올리기 전에 굽기 전에 토핑하면서 이렇게 위에 소스를 발라줬잖아요. 그거를 꼭 해주시면 이렇게 수분을 갖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훨씬 부드러운 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워 먹는 고기는 시간이 지나서 식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네. 이 요리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식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제 입맛인데. 와. 가장 좋은 거는 넘겼을 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네네. 와.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네요. 와. 자, 그러면은 이 미트로프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같이 곁들이면 더 좋을 자몽 홍차 에이드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과일향이 많이 나죠. 과일향도 싹 올라오고 그리고 그 뭐였었죠? 피나콜라다? 피나콜라다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씹으니까 향도 더 올라오고 씹는 맛도 같이 생기니까 뭔가 제가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걸 마셔서 그 우리 어린 친구들 용어로는 인싸라고 그러거든요. 인사이드웨어라고 그래서 뭐 또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의 뜻인데 인싸가 된 느낌이에요. 엄마 오늘은 내가 인싸야. 자,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더 업시켜줄 미트로프와 자몽홍차 애들 먹어봤는데요. 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남은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티키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하면서 달달한 맛이 매력적인 치킨 치즈 브레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